뭔 돈 쓰고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다이아는 그렇구나. 네, 다 같이 불편해. 왜냐면 이게 실현주에서는 뭐라 하냐면 네. 취한 자기가 취해요. 아, 왜냐면 우리는 그게 우리 모두의 실수인 거 알거든요. 실론주들은 자기가 잘인 줄 알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저런 경우 저희는 그냥 아 상대가 좀 실수도 했네 어이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네, 우리는 자기 봤냐고만 아 쩔었지 막 이런 아 저희는 그런 분위기는 네. 만들지 않아가지고 네. 누가 봐도 상대가 바보짓 한 거다. 자 리신 7레벨이에요 자르마 6레벨이고요 순간이동 라인 정리 카탈리스 여신의 눈물. 근데 미드 실세가 이렇게 심한지 약간 좀 의문인데 미드 실세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카서스가 자이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챔피언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 다른 쪽에 핀트를 잡고 준비하는 예. 도중에 지퍼 딱 보니까 실세가 너무 심해요. 그러네요. 저 정도 CS 차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킬 두 개 차이죠 저거는 개인기 거의. 차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그 딱 봐도 개인기 차이가 맞죠. 왜냐면 지금 리신과 자르반이 바텀하고 탑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버팜이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여신의 눈물 카탈리스트라 당장의 탱키함이나 뭐 딜이 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적게 물약이랑 유체화가 있어요. 적게 물약 먹고 뒤로 차고 아, 말파이트 궁이 슬로우 공 거기다가 지금 독이 묻어있으면은 터렛 독을 안 킨 건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리신이 또 킬을 가져가면서 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 라이너가 원래는 정글러보다 라이너가 킬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지만 네. 지금은 리신이 너무 망했었기 때문에 킬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리신이 흥하는 궤도에 올라갔어요. 네 이제는 복구가 좀 됐고 네 글로벌 골드 차이 안 나고요. 이런 네. VTG 클랜이 기분 분위기는 좋았는데 용스틸 한 번으로 그래도 네 용스틸 한 번 지금 거의 약간 좀 어? 자르반이 옵니다. 자르반이 옵니다. 전면 빠져. 어? 기차가 미스 났죠? 어쨌든 노점면. 전면 빠진 없어요. 네. 트위치 4킬. 야,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르반이 쓰레쉬를 만나니까. 네. 저 뒤에서 그냥 쑥 들어가지고. 끔찍하죠. 어, 이러고 싸움 나면 이거 자이나 불리합니다. 자이나 카우스 상대로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자이나 이동기는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저 CS가 비밀을 공개했더니. 자이라 식물이 자이라의 식물이 카우스 그 팡파에 녹으면서 거기에 약간 도움을 준 건 있네요. 자 그리브스 마무리. 아~ 거기서 아까 부음막을 너무 빨리 썼어요. 근데 지우고 없는 카우스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자이라 뒤로 빠져요.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뒤로 빠져야죠. 자 마나 없어요. 좋습니다. 리신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네 리신이 풀어주고 있어요. 제아 선수가 지금 해주신 거 다 해주고 있죠. 아 방금 전에 그레이브즈가 보호막을 아꼈더라면 네 사형 선고 끌려가는 줄 알고 보호막 쓴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막 선고 쓴 거고요. 버터 한 방 남았네요. 네 이제부터는 신지대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탑을 쭉쭉 밀면서 죽으면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리신이 흥했으니까 리신의 어그로를 끌면서 다른 라인에서 자르반 이득을 취하는 게 왜냐면 지금 신지대 죽어도 많은 타이밍이 지났거든요. 지금 신지대는 제가 볼 때 4번 연속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신지대의 특징이죠. 네 지금부터 정말 한 4-5번 죽어도 5번 약간 위험한데 4번쯤은 죽어도 돼요 신지대. CS만 잘 먹으면 네 충분히 강해지는 정말 좋은 챔피언. 네, 상대한테 말파이트라서 죽을 일 없거든요. 리신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을 일 없기 때문에 4대3를 하는 와중에 리신이 4번 왔다면은 나머지 4번의 시간 동안 자르반이 딴 데서 이득을 취하면 그게 더 큰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글로벌 골드 차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밀어내면서 똑같은 글로벌 골드 차이고 똑같지만 이제 차이가 좀 있죠. 리신이 킬 먹은 것과 자 자 랜턴을 타고 온 거는 약간 미스였죠. 네 또 이득 가져가고요. 트위치 랜턴 타가지고 괜히 플래시 빠지고요. 랜턴 안 타는 게 좋았는데요. 보면은 타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이라 그게 또 클랜잼이죠. 아 그렇죠. 네. 이혼종을 알고 있지만 감정이 그렇죠. 네 감정이 먼저 나가는 자 드래곤까지 이러면 글로벌이 역전 돼 역전이 돼 역전 이미 됐고 살짝 역전 됐는데 어 이거 또 스틸 설마 목숨 걸고 스틸 해야 돼. 아, 지금 목숨하고 스틸을
자, 카우스 드세요, 드세요. 카우스 뒤로 오셨어요. 아, 근데 자이라 위치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요. 자이라 전면이 없거든요. 자, 근데 자르반! 이야, 자르반 지금 피했어요, 레이저. 신지도, 신지도 왔어요. 자, 저, 큐. 아, 욕심냈어요. 아, 말파. 교통사고. 아, 스레시가 막아주네요. 어, 스레시 땡겨오면은 카소스한테 시간 버는 거죠. 아, 이러면은 지금 트위치가 6킬에 카우스가 2킬이에요 근데 블라스틱 게이밍은 지금 보시면은 리신만 4킬이거든요 이제 라이너들 킬을 좀 먹어야 되죠. 네, 리신이 뭐에 정말 취약하냐면 장판형 딜에 굉장히 취약해요. 장판형 휩쓸린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신지드와 카소스 장판형 챔피언들이에요. 리신이 힘 발휘하기 좀 좋은 안 좋은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경기는 그래도 지금 글로벌드가 똑같아요. 네. 글로벌드가 이렇게 팽팽하게 가는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기 나오고 있어요. 어, 정말 리신이 흔했기 때문에 리신이 뭔가 좀 풀어 나가야겠죠. 라인전 페이지가 끝나서 당장 리신이 힘을 받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리신이 이기기 위해선. 근데 제아 선수가 리신을 좀 화려한 리신을 잘해요. 네, 잘하죠. 네, 와드 플레이에서 하는 명 뭐 딜라나 빼오기 뭐 이런 것들도 잘 하기 때문에. 카서스가 너무 잘 커왔고요. 말파이트 11레벨 대기 중 카서스 올라오고 봤기 때문에 저희 대기하는 거죠. 바텀 라인의 1대1은 모란감 있기 때문에 어트리시 약간 유리하고요. 저 안에 록스까지 가요? 자, 카우스 라인 클리어 엄청 빠르죠? 막을 수 있습니다. 럭스까지 올라가면 저기 다이브에서라도 뭔가 한타 하겠다는 건데. 네, 사이즈가 안 나왔죠? 지금 신지드가 10레벨인데 그래도. 자, 모란까지 쓰면 무조건 이거 티치 이깁니다. 이게 골드는 비슷한데 왜 주도권 싸움이 브리티지로 갔냐면 역시 그 킬 관여한 챔피언이 누구냐 차이.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약간씩 밀리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카우스는 성장 중. 왠지 밀려요. 공 쓰고 파고 들어가는 건 말살까지 써봤습니다만 모란건 썼으면 모르겠는데 모란건이 쿨이 안 돌았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아, 날씨가 진짜 더운 거 더운 건데 습해서. 네, 기분 나쁘게 해서. 어, 보여요. 자,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자, 공도 없어요. 지금 공이 없어요. 그래도 딜은 셉니다. 야, 역시 모란거 파워. 자, 카더스 딜 셉니다 지금. 그래도 이나 이건 안 되죠. 정면 써야죠. 아, 저 글쎄요 죽나요? 이거 안 죽을 것. 이야, 딜이 지금 엄청나네요. 이야, 아, 그러니 오늘이 입추라고. 네, 입추인데. 네. 어? 프레스서 니달리를?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또. 네. 아, 입추가 사실은. 네. 그. 가을이 이제 오는 입추잖아요. 그렇죠. 추천이 들어오는 뭐 그 입추가 아닌가. 삼추처럼인데. 네. 이게 무슨 가을 출장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덥고 너무 습해요 날씨가. 네. 진짜. 어, 오늘 그루멘트 쓰면 하겠다. 입추니까 추천 질타 다 진짜 달라고. 아유. 전 여기에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되겠어요. 자, 상황은 글로벌 골드는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 관여한 챔피언이 누구냐 차이 때문에 여전히 VTG가 유리한 모습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리신이 장판형 딜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 잘 몰랐는데 같은 팀의 정글러 플레이하던 노트 선수가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리신은 상대가 장판형 챔피언이 많을 때 힘 발휘하기 힘들다고 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자, 사연 성공 자르다 올라옵니다. 신진대 순간이 되어있어요. 신진대, 신진대 어? 카스 녹았어요? 자, 신진대 순간이 빨리 써야 돼요. 아, 그렇죠. 럭스 공으로 너무 늦은 느낌 있어요. 신진대 신진대 순간이요. 네, 근데 지금 트위치가 자, 신진대 올라와요. 신진드가 아, 트위치 그래도 잡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말파이트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자르만이 너무 잘 가두고 뒤에서 트위치가 계속 그냥 이거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큐스는 이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큐스는 이속 올리면서 자, 이거 한 번 더 떠요. 잡힙니다. 이거 한 번 더 당겨지면 독 이거 잡혔네요. 이야, 앞쪽에 있는 타워가 차라리 한 대 남았었네요. 예. 야, 이러면 또 VTG가 조금 더 힘을 받죠? 근데 지금 글로벌 월드 오세요. 근데 글로벌 월드가 이래요. 네, 이게 더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기분은 엄청 좋거든요, VTG 클랜이. 네. 한타 제대로 이겼고. 네. 근데 글로벌 차이가 거의 안 나. 천, 2천 골드 이 차이면은 그나마 체감상으로는 한 4천 골드 이상은 차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조합의 차이가 게임이 정말 가면 갈수록 글로벌 골드지만 그 조합의 차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포탑을 파괴하면서 글로벌 골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가 글로벌 골드 차이를 알 수 있으면 재미가 더 없겠죠? 하는 재미가?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플레이를 네 훨씬 더 고소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자, 드래곤 핑하러 지우고 말파가 탑에 가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신지도 먼저 내려오거든요. 네. 드래곤이 가까이 거 때리다 보니까 언덕에 있는 럭스를 피우고. 자, 신지대가 먼저 와요, 말파보다. 자, 이거 레이저 스틸. 역시 레이저 스틸. 아, 잠깐 먹고요. 저 방어 빠진 리신이에요. 리신 방어 빠진 거예요, 방금. 방어가 빠진 리신이기 때문에. 아. 네. 방어로 들어왔어요. 약간 실수가. 예, 네, 이거는 좀 치명적 큰 실수죠, 이런 건. 음파로 들어가야 방어로 빠져나오는데. 방어로 들어간 순간 그냥 자신의 카드 다 보여준 거죠. 아차 싶었어요. 네. 자, 미드 장악하고요. 네. 푸시합니다. VTG가 지금 주도권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네, 이거 말파가 트위시 카스 같이 못 박으면 못 이겨요. 한 명만 비워도 못 이깁니다. 두 명의 딜러가 미드와 원딜, 미드 AP와 원딜러의 어디 차. 자이라도 오! 둘이. 사용 성공 이거 좀 시원하게 해주셔. 자이라 지금 미드 자이라 쿵! 다 띄우고 자, 사용 잘 들어갔어요. 근데 카스가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카스 포지션 나쁘지 않아요. 카스 아까 잘 들어왔어요. 트위치만 살면 트위치 살았죠? 이야, 이 카스 포지션이 너무 좋았어요. 요짜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레이브즈도 위험해지고요. 와, 근데 그레이브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레이브즈. 아, 트위치가 은신으로 들어와서. 네. 근데도 그레이브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면 좋긴 좋습니다. 저게 진짜 그게 게임의 사용판주가 얼마큼 되냐면은 제가 원딜 진짜 정말 못하잖아요. 네. 제가 프로 사용할 때까지는 저도 원딜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그렇게 막 피지컬 요구가 크거나 모두 다 그렇게 막 정말 잘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처음에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 원딜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저들은 네. 티어가 좀 낮아도 네. 강키가 원딜로 이기지 못하는. 아, 그렇죠. 네. 대신 한타 때 그냥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 있죠. 역시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아무튼 요즘 그렇죠. 피지컬이라는 게 진짜 너무 상업표준화 많이 된 것 같아요. 카오스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사실 어제 또 NLB에서 네. 머스 스터디아드가 또 반란을 한번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소울큐에서 만나면은 네. 사실 소울큐에서 만나면 머스 스터디아드나 제니스 블라스트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팀 플레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클랜 배틀이나 이런 대회들 통해서 팀플레이까지도 아마추어들이 다져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솔랭전사 누구누구가 아니고 어느 팀의 누구누구 이런 게 나오겠죠. 지금 미드가 CS가 100개가 넘게 차이가 났어요. 네, 너무 큰 차이가 심하죠. 지금 자이라 킬을 받긴 먹었는데 템 차이 보시면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0개면은 뭐 또 요즘 사장님이 CS의 소중함을 느끼신다면서요. 아, 그 동네일수록 낮은 동네일수록 CS를 잘 먹으면 네. 쉽게 올라가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기본 소양이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아예 초반 딜교환 포기하고 CS만 먹는 연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킬, 솔킬 이재미에 네. 어떻게 하면 막 딜러타가 킬각 막 재고 막 이랬는데 네. 다 필요 없고 한 8레벨까지는 CS 한 3, 40개 차이 나면 이기더라고요. 그게 킬 차였으면 거의 2킬이니까요. 네. 1.5킬에서 2킬 차이니까 그게 네. 무시 못하죠. 신지드 텔포 있기 때문에 바텀 밀어주고요. 지금 신지드 마가 챔피언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네요. 속박이 두 개가 있긴 한데 속박이라는 게 신지드에게 좋은 CC는 아니거든요. 신지드에게 슬로우가 진짜 쥐약인데 그렇죠. 슬로우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코고모의 이제 그 분비물 같은 그런 슬로우가 정말 최고인데 베인의 성공같이 밀어내기나 신지가 이송이 빨라서 그냥 속박 잘 피하거든요. 자 전멸. 이거 오래 싸우면 신지도 올라오는데요 이거. 자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자리가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이제 트위치 모았어요. 빵! 아 트위치 미신이 트위치 배달 한번 했었네요. 자 신지도 왔어요. 신지도 왔고 카서스가 지금 얼마나 뒤가냐 문제인데 카서스가 지금 뒤가 얼마나 하냐 문제인데 몰려가지고 카서스 진흥공 진흥공 쓰면 그리고 죽죠. 럭스가 죽었고 그래브즈 죽습니다. 이러면 그래브즈 신지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그래도 이기네요. 트위치가 녹았는데도 이겨요 한타를. 카사스 딜이 워낙 강력하고 네 미드 차이죠. 미드 차이가 진짜 크네요. 자이라가 지금 딜을 전혀 못 넣고 있으니까 네 이러면 차라리 럭스 미드에 자이라 서포트였으면 훨씬 더 한타 그림이 좋았을 텐데 이 사실 조합만 넣고 보면 카사스 카운터거든요. 속박이 카스의 제일 큰 카운트인데 이거 약간 오바죠? 이거 3라인 파밍 신지드 3라인 파밍하다 사망하겠네요 이거. 엄마가 신지드는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따라가도 되죠? 대천사 네 이건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진짜 무슨 레이드도 아니고 네 진짜 안 죽네요. 신지제나 잡으려고 지금은 이제 훈련소에 가있는 라간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였죠. 3라인 파밍 신지드 잠깐 예능감에 부풀러 올랐던지 들어가서 파밍하다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지금 워낙에 전반적으로 지금 맵 장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드래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네. 유리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글로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갑자기 그렇게 평평한 글로벌 골드 차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와 지금 카오스 아이템이 지금 너무 널널한데요. 야 저거는 지금 자이라템하고 비교해보면 분단 시스 10개 거의 채웠죠. 카오스 펀치 갑니다. 지금 자이라가 바로 가요. 드론 가는 거 봤죠. 그리고 노랑 트위치 플러스 카오스이기 때문에 순식간이죠 순식간. 네 진짜 빨리 먹어요. 여기서 시간 한번 보고요. 시간 보고요. 신지드 지금 안 죽죠. 이거 신지드 스킬 빠지면 안 돼요. 신지드에게 스킬 빠지면 그것도 그렇게 불리한 거예요. 와 신지드 신지드 잘못 없어. 신지드 웃고 있어요 지금. 저사의 포옹은 아직 쿨 좀 남았고요. 아 다 도망가야 돼요. 어차피 이렇다고 이렇게 된 이상 신지드 안 때릴 수도 없고 앞전멸 카서스. 아 자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녹았어요. 황태형 씨가 너무 좋았어요. 신지드 안 죽죠 지금 안 죽어요. 아 이것도 카와스 지는 곳은 다 끝나겠는데요. 아 신지드가 다섯 명한테 다 하고 버티다가 네 바로 먹고 친구들 불러서 몰살 시켰습니다. 경기가 많이 기운 것 같네요. 여기서 카서스를... 마무리죠. 거의 트위치도 살아나 트위치가 살아나기 때문에 네 신지드 카와스 둘 다 까다로운데 트위치까지 잡혔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네요. 마무리 지으러 오죠. 자르반지 잘 버텨. 탱키에요 자르반지 굉장히. 아 이거는 자이라의 글쎄요 미드 CS 차이. 네 정말 그런 경우라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카와스 견제에 너무 신경 쓰다가 CS를 못 먹는 경우. 그렇다면 사실 이건 소양의 문제거든요. 기본 제 기량에. 자 신지드 퐁 쓰고 버티면서 아직 카와스가 지는 공이 남아있죠. 남아있죠. 뭐 별일을 벌어지지 않을 것 같네. 럭스 정도가 죽는 정도 럭스가 죽는 정도가 됐죠. 아 죽었어요.
두 명씩 교환했고요. 맛이 어때? 신지들 라일라이 나오겠네요. 라일라이 나오고 자르바는 정령의 성상까지 도란 방패 갔어요. 자르바니 경기 이제 끝났다는 거죠. 돈은 이제 딱 고거 살 것밖에 없고. 네, 더 이상 살 시간이 없을 거다. 네, 살 시간이 없을 거다. 네. 그래도 최후까지 어쨌든 방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도란 방패를 사서 여기서 그냥 경기 끝내겠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뽑아내서 경기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디는 저 어떡하죠 저거? 지금 저거 청가봇은 네. 뭐 란두인 쪽 가도 되고 극단적으로 뭐 그 가지갑옷 가도 되죠. 가지갑옷을 가도 되겠고요. 네. 이게 말파 선픽이 굉장히 불안한 픽이에요. 카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지드 선픽도 사실 되게 불안하고. 네. 아, 나 신지드 하는데 티모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 아, 티모는 상당한 카운터죠. 네. 신지드 카운터는 몇 개가 있죠. 그 이속이 빠르거나 CC가 정말 강력하거나 지속력이 뛰어나거나. 팀은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자, 신지드가 노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 상황에서 스플릿해요. 순간이동 있거든요. 야, 이 상황에서 또 운영을 해요. 스모그로 굴립니다. 안정적으로. 네. 그냥 미드 뚫고 들어가서 한타 해도 될 법한데 여기서 또 안정적으로 흔들어줍니다. 신지드는 바텀 라인을 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 내주게 됩니다. 저 바론 버프 있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러면 타워도 금방 굴리죠? 올라가는 AP ID 보시면 되니까요. 밀었어요. 그리고 자 2차 궁극기 이거 바로 찬다는 게 글쎄요, 이게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라일라이까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지금 체력 빠진 거! 자,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체력 빠진 거! 죽어요! 죽었어요! 보마! 마지막! 가스, 독살짝! 다 묻히는데 살았어요, 신지드는! 보마로 잡고 신지드는! 살았어요! 대화를 했어요!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신이들 집에 갔다가 순간 놓기고 다시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신사나 플래시 신지들 다시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지들 팔목 보호대 갔어요. 좋은 게 하나 가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VTG 클랜이 먼저 가져가면서 1대 0 앞서 나갑니다. 아, 신지드 진짜. 네. 자, VTG 원님이 또다시 축포인가요? 축포. 네, 당신은 내 맘에 100점 축포를 쏴주고 있습니다. 자기 팀이 하는 소리 아니겠죠? 회사 VTG 클랜이니까. 와, 네. 역시 VTG 클랜. 네. 그런데 이제 블라스트 게이밍도 초반에는 언제 괜찮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제아 선수가 잘 네.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그 운이 안 좋다고요. 푸는 과정에서 리신이 키를 다 먹으면서 그것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네. 그것까지는 사실 뭐 약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미드 차이가 네. 거기서 차이가 좀 벌렸죠. 리신이 잘한 건 맞아요. 키를 먹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맞았고 그건 운이 없는 거였는데 거기서 미드까지 밀린 거는 좀 컸죠. 미드 라인에서의 차이. 네, 이건 100% 미드 차이예요. 경기 결과가 카사스와 자이라. 네. 자이라 선택한테 자이라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자이라 카사스한테 좋은 챔피언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라인전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네.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티어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말이죠. 안 나죠 거의. 예. 네. 안 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네.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혹은 뭐 정말 VTG 게임 그 이 클랜이 연습을 좀 많이 했거나 LAB도 있으니까요. 네. 자,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라스 게이밍 클랜 대 VTG 클랜의 7월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